짜잔. 언박싱 시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물 받은 느낌으로 도착했어요. 파우치까지. 안녕하세요, 에이미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데이비드에서 나온 어드밴스드 슬림핏 생리대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리대 누적 판매 수가 2,100만 장이 넘는다고 해요. 5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도 요즘에 좀 여기저기 거 알아보기도 하고, 하도 생리대에 대해서 좀 말이 많으니까, 뭐 발암물질 검출되고 뭐가 어쩌고 말이 많으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몸하고 닿는 부분이고 사실 여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생리대에 따라서 생리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남들 쓰는 거 이렇게 같이 안 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생리통이 별로 없는 편이어서 이거를 조금 꼼꼼하게 괜히 따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고통을 생리대 때문에 갑자기 생리통이 생기고 그러면은 좀 저는 너무 이 세상을 살 자신이 없을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실제로 알아보고 그리고 써봤던, 괜찮아서 이번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중형이랑 대형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형, 대형 이거 둘 다 가져와 봤는데, 일단 중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박스 패키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뭔가 시킬 때마다 그렇게 뭔가 선물 받는 느낌으로 오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제품만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죠? 이 수많은 젤리들, 생리통, 생리기간, 그런 기간들에 엄청 단 거 땡기잖아요. 저는 이런 센스에 너무 반했어요. 그래서 사실 계속 여기를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요즘에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비건 되게 많이, 뭐 비건 레스토랑, 뭐 비건 빵집, 베이커리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찾아보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생리대도 비건 생리대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사용했던 게 운이 좋게도 이렇게 비건 생리대더라고요.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이나 음식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비건이라고 붙일 수 있는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동물성 원료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비건 생리대라고 불린다고 해요. 특히 그 발암 생리대의 원인이었던 게 바로 염소 포백제 때문인데, 그게 안 들어가서 이제 아무래도 완전 무염소 포백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서트 인증받은 100% 유기농 숙면 커버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제가 오픈한 뒤에 한번 보여드리기도 할 건데, 이것도 중형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대형보다 중형을 좀 자주 쓰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감이 중형보다 대형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잠을 잘 때 아니면 굳이 대형을 쓰지는 않는데, 이제 중형도 정말 나쁘지 않은 게 되게 흡수율이 좋아요. 더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흡수율부터 보여드리고 시작할 거거든요. 일단 중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흡수력 테스트 한번 해드리려고 조금 진한 책상에 블랙보리를 가져왔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흡수돼요. 이걸 한번 잘라볼게요. 흡수가 된 이 단면이 되게 중요한데, 요렇게 제가 또 이걸 보여드리는 것도 처음이긴 한데, 이게 제가 여기에다 부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흡수가 쫙 돼서 이 밑으로 색상이 들어갈 만큼 엄청 흡수율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평상시에는 대형 잘 안 쓰고 중형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중형도 이렇게 흡수율이 좋다 보니까 좀 평상시에 사용할 때도 전혀 불편감이 없이 사용도 가능하고 양이 별로 많이 안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굳이 대형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중형이 워낙 흡수율 좋기 때문에 대형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첫날, 이튿날 그 정도만 대형 쓰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중형 쓰다가 소형으로 옮기기도 하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에 맞춰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추천하는 굳이 가장 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진짜 검증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도 검증되고 뭐도 검증되고 이렇게까지 검증이 많이 된 생리대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58종 생리대 유해 물질을 검사를 해봤는데 그거에 이제 불검출 테스트도 통과를 했고 그리고 독일 더마 테스트에서 엑설런트 등급을 받았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미국 FDA 정식 등록까지 완료됐다고 하거든요. 제가 진짜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맨날 FDA 하는데 이게 진짜 승인 받기 되게 힘든 거예요. 미국 FDA 승인이 정말 까다롭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고가 장비들도 FDA 승인 받으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생리대가 FDA 승인 받았다고 하면 진짜 말 끝난 거죠. 근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데 중형이 16개 들어가 있고 대형이 14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각각 지금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면 6,600원? 그래서 지금 저는 총 6개 이렇게 한 박스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거의 3만원? 그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 운동을 시작한 지 이제 두 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는데 그 기간에는 좀 하기가 꺼려지기도 하고 레깅스 입었을 때 아무래도 좀 티가 나지 않을까? 혹시라도 묻으면 조금 걱정되지 않을까? 이래서 운동을 안 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특히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제 불편하게 좀 생리대 사용을 해서 그 불편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조금 미룬다든지 이게 제가 아까 단면 자른 걸 보여드렸잖아요. 진짜 슬림해요. 초슬림한 만큼 아무래도 티가 덜 나고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흡수력이 좋은데 이렇게 얇은 건 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름도 슬림핏이에요. 이게 흡수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원래 얘네들이 모양이 무너지는데 얘네들은 모양도 안 무너지고 생각보다 오래 가기도 하고 천연 펄프층이라서 좀 흡수층 자체가 따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되더라도 밑으로 슉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 아니면 예민하더라도 저도 조금 제 냄새, 남의 냄새 이런 거 되게 예민한 사람인데 잘 눈치 못 챌 것 같아요. 되게 슬림하게 나왔기 때문에 특히 운동하는 사람한테 제일 적합한 제품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박스같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고 요즘엔 사실 뭘 선물해야 되나 좀 필요한 거, 실용성 있는 거 선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생리대다 보니까 여자들이 무조건 쓰는 거다 보니까 전 이렇게 예쁘게 선물을 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한 뭐 8팩 이렇게 사는데 뭐 한 36,000원 이렇게 세트가 또 있고 이 SMP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화장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너뷰 뷰티라든지 남성용품 여러가지 다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좀 알게 되신 분들이 잘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가격도 많이 저렴한데 너무 좋은 성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네들 자체가 아직 유명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 좋은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는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제품 구성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좀 평소에 불편해서 운동할 때 좀 얇은 거 위주로 찾고 있는다든지 발암물질 같은 것 때문에 아무거나 못 쓰는데 어떤 걸 써야 좋은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